1차로 가다가 좌회전할 겁니다. 좌회전 신호예요. 좌회전하러 가는데 2차로 차가 저기서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면 피할 수 있습니까? 아,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? 저 차 불법 유턴하는 것 같죠? 꺾어지는 각도로 보면요. 저기서 유턴 각입니다. 좀 편하게 한꺼번에 씩 돌려고. 그러니까 오른쪽까지 나갔다 들어오잖아요. 여기서요. 여기서 오른쪽으로 살짝 빠지더니, 멋지게 돌아야지, 멋지게. 네, 유턴 중에 사고로 보이죠. 근데 이 차는 유턴 아니라 그럴 거예요. 나 좌회전하려고 그랬어요. 유턴이든 좌회전이든. 피할 수 있나요? 못 피하죠. 아니, 좌회전하려고 그러면 블박차가 좌회전을 이렇게 하면 요 옆으로 들어가야죠. 블박차 지나간 다음에 들어올 생각해야 되는데. 여기를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. 근데 보험사에서 이거를 진로 변경 중 사고다. 그러면서,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최대한이 90대 10이야. 왜냐하면 이 책에요. 100대 0이 없어요. 이 파란 책에 진로 변경 중 사고는 100대 0은 없습니다. 최대가 90대 10이에요. 그게 90대 10이래요. 아이, 그책 버리세요. 2021년도에 그책 버리세요. 이게 2018년도 5월 사고인데요. 아유, 벌써 3년 됐잖아요. 많이 우려 먹었잖아요. 이제 버립시다. 이게 왜 90대 10입니까? 100대 빵입니다.